이정석 검사와 처남댁인 강미정 씨 가족 등 8명은 2017년 거제도의 한화 리조트를 찾았습니다. 이 리조트는 대중적인 벨버디어와 고급스러운 르시엘로 나뉩니다. 이들이 묵은 곳은 르시엘. 취재진이 객실을 예약해봤습니다. 6월 평일 르시엘 프리미어 스위트의 1박 가격은 약 32만 원. 이 검사 가족은 객실 3개를 2박 3일간 사용했습니다. 숙박비만 200만 원에 육박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방값을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숙박비도 결제를 안 했나요? 네, 안 했습니다. 2박 3일 동안 식당을 포함해 리조트 내 부대 시설도 모두 무료로 이용했다고 합니다. 전액 무료 쿠폰을 여러 장 받았기 때문입니다. 편지지 봉투 같은 곳에 쿠폰이 여러 개 들어있었고 푸드코트에서 잠깐만 기다려 하고 이정석 검사 아내가 가서 인사를 하고 또 쿠폰을 받아온 적도 있고. 쿠폰이 어떤 경우에 지급되는지 물어봤습니다. 100% 할인권 쿠폰을 받아서 뭐 밥도 먹고 했다고 그러던데. 아, 네네. 그 일반인들은 그럼 이용 못하는 거예요? 모바일 뭐라고 하면 이제 종이 지급으로 쿠폰을 받으시는 경우도 있어요. 다른 일반 주연분들은 회원분들 중에서 일부가. 이 검사 가족들이 2박 3일 동안 받은 혜택은 어림잡아 수백만 원입니다. 같이 간 것은 2017년 한 번이지만 여러 차례 이런 식으로 리조트를 이용했다고 강 씨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2018년 4월 21일 이정석 검사 장인의 칠순잔치가 열렸습니다. 장소는 서울시청 앞 더 플라자 호텔, 한화가 운영하는 곳입니다. 이날 식사는 중식이었습니다. 샐러드, 대게살 수프, 전복과 송이요리, 콩소스 바닷가재, 새우 해산볶음, 소고기 탕수육, 삼선 자장면과 계절 과일이 코스로 제공됐습니다. 이날 참석한 사람은 30명 이상, 계산은 이정석 검사가 했습니다. 옆에 자리가 이정석 검사였는데 거기 직원분이 결제를 하고 카드랑 영수증을 같이 갖다 주셨어요. 그리고 이정석 검사가 확인을 하니까 100만 원이 찍힌 걸 봤거든요. 이 호텔에서 칠순잔치를 하려면 얼마가 드는지 확인해봤습니다. 인원 같은 경우 30명 이상부터 가능하신데 중식의 경우엔 19만 5천 원 코스라 봐주시면 되시고요. 30명이 참석한다고 했을 때 중식 식사비가 585만 원. 예. 음주류 같은 경우에는 원하시는 음주류가 있으시다면 당일 소비량으로 정산이 되고요. 술과 음료수 약 100만 원. 식사료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부터 100만 원. 시작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칠순 잔치상 100만 원. 총 785만 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검사는 200만 원 정도만 결제했다는 겁니다. 500만 원 이상의 금품을 한화가 이정석 검사에게 제공한 셈입니다. 술은 무료로 드시면 된다고 했고 콜키지 값도 안 받겠습니다. 라고 했고 2019년 10월 5일 여의도에서 열린 서울세계 불꽃축제. 이 검사 가족과 강미정 씨 가족은 이날 여의도를 찾았습니다. 이들은 유람선 모양의 선상 카페에서 불꽃축제를 구경했습니다. 배 안에 뷔페를 먹을 수 있는 선상에서 음악을 들으면서 불꽃 터지는 걸 보는 거죠. 그런데 이 선상 카페도 무료로 이용했습니다. 한화가 탑승권을 줬기 때문입니다. 불꽃축제가 열리는 해마다 20장씩 줬다고 합니다. 날짜가 하루로 특정돼 있잖아요. 만약에 남을 것 같다. 그러면 그걸 팔죠. 둘째 신우 같은 경우는 그걸 팔아서 현금으로. 중고거래 인터넷 사이트에서 확인해봤습니다. 2019년 서울 세계 불꽃축제 디너 크루즈 표가 장당 40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20장씩 줬다면 매년 800만 원의 금품을 이 검사에게 제공한 게 됩니다. 한화는 해당 보도 내용에 대해 모두 사실이 아니라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일일이 설명할 수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또 한화그룹은 이정석 검사와 어떤 관계도 없으며 제보자가 사적인 문제에 불과한 사안을 개인적인 필요에 의해 왜곡, 과장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정석 검사는 취재진의 연락을 받지 않았고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저널리스트 장희수입니다.
네. 장현수 기자의 두 번째 리포트였습니다. 두 번째 기업은 이제 한화였는데요. 리조트 사용권, 또 호텔 사용권, 게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봤습니다만 이제 불꽃 축제 유람선, 뭐 온 가족도 이용한 걸 보고요. 그런데, 이렇게 보고 나니까 일반인분들이 부러워할 만한 특혜를 전반적으로 많이 누렸네요. 네, 취재 과정에서 만난 사람들이 대부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예. 화가 난다, 한편으론 부럽다, 뭐 이런 얘기였는데요. 이정석 검사가 받은 접대의 내용을 X로 환산해보면 그렇게 크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20여 년간 취재를 하면서 만났던 사람들 중에 이런저런 접대를 해왔던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돈의 X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고 합니다. 예. 바로 가족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한다는 얘기를 공통적으로 했는데요. 예. 가족들 중에서도 아내, 부모님, 장인, 장모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예. 접대할 때 거액의 금품을 주면 오히려 상대방이 부담스러워해서 역효과가 날 수 있다고 합니다. 오히려 액수는 작더라도 남들이 누리지 못하는 특별한 어떤 특전이나 혜택을 가족들이 부담 없이 즐기고 그걸 기억할 수 있으면 접대에 아주 큰 효과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예. 앞서 보신 중견기업의 회장 김모 씨 그리고 하나가 딱 이런 식으로 접대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뭐 말씀 그대로 어떤 수천만 원짜리 가방이 오고 간 것도 아니고 무슨 금품이 오고 간 것도 아니고 어찌 보면 작은 특전이나 혜택일진 모르겠지만 부담 없이 받을 수 있는 내용일 수 있다. 그런데요. 앞서 본 중견기업도 그렇고 이 한화도 그렇고 이정석 검사 쪽과 친하게 지내서 뭔가 접대에 공을 들였다면 뭔가 바라는 게 있었지 않았을까요? 네, 맞습니다. 규모가 큰 기업들은 늘상 이런저런 고소, 고발, 소송, 그리고 검찰 수사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기업 입장에선 당연히 기업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특수부 출신 검사와 연을 맺을 수 있으면 아주 좋겠죠. 예. 특별히 수사와 관련해서 직접적인 어떤 혜택이나 특혜를 보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예. 단지 검찰 내 분위기, 수사 현황 그리고 뭐 검찰 조직 내 인사가 어떻게 되는지 예. 수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이런 것만 전해 들을 수 있어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예. 실제로 이정석 검사는 지인의 부탁으로 타인의 전과를 불법적으로 조회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거든요. 예. 다만 이번 취재에서 앞서 본 중견기업이나 하나가 이정석 검사로부터 어떤 그런 그 대가로 혜택을 받았는지는 다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향후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이 한화 쪽의 반론도 중요할 텐데 반론을 들어보신 거죠? 네. 일단 한화는 예. 한화 그룹 차원에서 직접적으로 이정석 검사에게 접대를 한 것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화의 과거 임원 중에 현재 아직까지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모 씨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예. 이 김모 씨와 이 검사가 한화 그룹과는 상관없이 원래부터 친분이 있는 개인적 친분이 있는 사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한화의 고문이 예. 이정석 검사에게 개인적 친분 때문에 이런저런 혜택을 베푼 것이 예. 마치 한화 그룹이 이렇게 어떤 연루되어 있는 것처럼 예. 보여서 굉장히 유감스럽다 예. 이런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룹 차원의 어떤 로비나 접대가 아니고 그 두 사람은 원래 가까웠기 때문에 네. 그룹 차원에서 몰랐을 수 있다. 이제 이 정도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이정석 검사는 혹시 뭐 답변이 있었습니까? 반론이 있었습니까? 예, 취재진이 수차례 전화도 하고 예. 문자도 남기고 연락을 했는데 이정석 검사는 취재진의 연락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입장 없음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이정석 검사가 받은 접대가 여기에서 마무리가 되는 것이냐? 또 다른 건이 있습니까? 네, 또 있습니다. 이정석 검사 가족은 여름 성수기가 되면 자주 방문하는 호텔이 있었습니다. 예. 이 호텔 역시 기업 접대를 통해 방문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름 성수기에 자주 방문한다는 호텔, 또 어떤 호텔인지, 이 호텔에서 무엇을 했는지 세 번째 리포트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